분위기의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이번에 문재인 일당이 저 북쪽에 건너가서 뭘 쌓이려고 뭘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도대체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이렇게 쇼를 잘하고 있어? 모두가 다 쇼뿐입니다. 이 쇼는 방송국에 있는 우리 연예인들이나 쇼를 잘하는 거지. 왜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쇼를 잘해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이번에 방북했을 때 보니까 대한민국 국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태극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맨 그놈의 정체불명의 한반도기 그리고 미국의 인공기 이거 두 개만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뭘 가지고 올라간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간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벌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러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CJ 여기에 무려 그 8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차량을 가지고 갔었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국민들도 모르게 쉬쉬하고 갔다가 퍼줘.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그저 한반도 평화시대가 왔다고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회당 숫자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를 한 번도 연구하지 않고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합니다. 소주 먹고 취해서 만든 법. 소주성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입니다. 세금으로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작태는 나라를 마루어 먹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막하면 무슨 지가 무슨 운전자래. 운전자론 좋아하지 마라. 내가 볼 땐 운전자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무면허 운전이거나 장롱 면허이거나 이거 완전히 음주운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골목길 다니고 그리고 고속도로 질주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골목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미국을 그랬어서 유엔은 내비게이션 그 카메라 실내 카메라 전부 다 돼서 앞에 뒤에 전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퍼다 준 돈이 얼마냐? 미국에 앞으로 퍼다 줄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미국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 줄 아세요? 재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적폐다 해서 다 집어넣고 그것도 그냥 뭐 압수수색을 갖다가 여러 수십 번씩 하고 대한항공은 저 한진을 무려 1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적폐 청산으로 몰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김정은이한테 왜 데리고 가? 왜 데리고 가? 왜? 돈 뺏으려고! 여러분, 나는 화면에서 보니까 그 진짜인지 몰라. 이 책상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치매 걸렸네요. 책상 넘어가더라고. 치매 걸린 놈이요. 뭔데? 치매. 뭐요? 치매.
아, 난 치매 소리는 안 했어. 그런데 그렇다면 치매 걸린 사람은 금치산자입니다. 복속! 금치산자가 쌓이는 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복속! 이번에 아니 서해 NNL을 보니까 뭐 이북 40km, 남한 40km 동등하게 이렇게 서로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40km가 뭡니까? 우리 85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한강하고 저쪽에서 그냥 저 그 공기 부양장 한번 부르르 해서 오면은 서울 시내 3시간에 점령됩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국군들 우리 대한민국 너나 할 것 없이 무장 해제를 당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래서 나라 망가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허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허다가 그냥 접수하고 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국민들이 이래선 안 된다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목사님들, 기독교 교인들,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돼도 당신들이 목회할 수 있어? 목회 못합니다.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적은 누굽니까? 기독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갖다가 구금을 시킬 것이고 이제 철저하게 핍박할 텐데 그래도 당신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외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재인이 또 하는 얘기가 아주 걸작이에요.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을 상세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게 믿음이 가지. 아니 문서로 만들어도 지난 60, 70년 동안 저렇게 거짓말만 한 인간들을 뭘 믿고 입으로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해줘? 여러분 우리 옆집 개가 그 소리를 듣더니 막 웃다가 죽었대. 옆집 아줌마가 우리 개값 누구 언제 받느냐고 울고 울고 야단이야. 여러분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냄비 속에 서서히 끓고 있는 개구리 모양으로 죽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게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6.25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일제 35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나가실 때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그룹 한국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 핸드폰, 이것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 기술, 세계 제일 여기에.